시초가 공략주 시간입니다. 증시 오늘 일부에서는 매일매일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맞추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쿠폰은 일괄적으로 전송될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은 샵 2034로 9시 20분까지 종목명 그리고 전문가 이름, 응원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니저는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인엽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기업을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시초가는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캐니스터 국내 독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 내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활성탄으로 흡착해서 엔진 작동할 때 이제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탑재되는 카본 캐니스터는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리아 FT가 굉장히 수혜를 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 봐도 지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굉장히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60일선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올해 1월부터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6% 이상 올랐고, 북미 지역, 유럽 쪽,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카본 캐니스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주가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60일선 눌림목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초가 공략주는 코리아 FT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였고요. 이어서 최현덕 매니저도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편입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KBI 메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래 대장주로 보면은 구리 관련주 중에서 2구 산업이 대장주입니다만은,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시간에 급등이 꽤 나왔던 상황에서 이 KBI 메탈을 말씀드리겠고요.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리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쪽의 인프라 관련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공급 부문까지 위축되고 있어서 공급은 작아지고 있고 수요는 많아지고 있다. 이 구리 가격의 강세는 계속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구리 가격이 오를 때마다 또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KBI 메탈,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을 보유 중인 강영균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영준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지난 금요일에 편입한 ICTK 수익률이 85%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제가 그날 추천드렸을 때 조금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었는데, 뭐 급격히 상승을 해갖고 좀 괜찮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전에 시간에 좀 많이 밀렸었고, 금요일 지금 현재 26,950원의 모습을 좀 출발할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2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정 시에 잘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24,000원 이탈 시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24,000원 손절가 딱 지켜주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제가 시초가 공략주로 픽하는 기업은 전일 종가 4,830원인 우양입니다. 국내 1위 냉동 핫도그 제조 기업으로 핫도그 외에도 냉동 김밥 등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죠. 글로벌 음식료 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주에 뭐 풀무원, 빙그레, 삼양식품 등이 호시적이 부각되면서 업종적으로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양은 이제 호텔 출신의 셰프가 개발한 김밥을 4월 달부터 납품해서 2분기 내에 수출이 시작되며 당사 실적에 높은 기여를 할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4,000원 밑에 그 4,000원만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턴 어라운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도 될 종목이다 좀 보여지겠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가 되게 매력적인 자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 K푸드에 대한 열풍이 되고 있으니까 우양의 상승세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이상 시초가 공략주 우양이었습니다.
자, 그럼 증시 오늘 1부에서 소개된 총 5인의 공략주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도 있고 구리, 케이푸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있네요. 모두 목표가 30% 보고 도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초가 공략주 전해드렸습니다. 리뷰하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초가 공략주의 박쌤입니다.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맞추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9시 30분 기준 수익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누적 수익률 250%의 강영균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우승을 했습니다. 냉동 핫도그 1위 기업이죠. 우양으로 시초가 대비해서 6% 수익을 내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뭐 냉동, 김밥, 핫도그 등 K푸드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핫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양은 아직 덜 알려진 것 같은데요. 아직 상승의 기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양이 지금 현재 다시 또 반등이 나와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조금 넘어선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우양이 한 5,050원 이하 내려오게 된다면 한 4,950원까지 한 100원 정도의 그 구간에서 눌림목시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지금 우양은 이제 냉동 핫도그가 우선 그 코스트코 쪽에 납품하고, 그 냉동 김밥에 인기에 힘입어서 셰프가 개발한 냉동 김밥을 지금 4월달부터 계속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하반기에 될수록 계속 그 찍힐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턴 어라운드 되는 상승의 초입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보신다고 한다면 4천원만 깨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쭉 가져가신다면 꾸준한 수익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좋습니다. 매니저님 포트 안에서 전선주들도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LS와 대한전선 모두 40%의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그 전일 그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서 17일, 18일에 미국 시장 개장 시간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최근에 AI 모멘텀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에 맞물려서 전선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리 가격의 추이가 관련 섹터의 센티를 크게 영향을 주는 분위기인데, 구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이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최근 또 중국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수요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전력 설비 공급에 구리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세까지 나타나는 시장 상황에서 구리 가격 추세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LS와 대한전선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단기적으로 과열된 국면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도주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11선과 21선 조정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서 눌림은 공격이 나왔을 때 공략해보시는 게 안정적 접근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양을 맞춘 시청자님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6399님입니다. 강영균 매니저 우양 늘 응원합니다. 저희도 포트의 계좌 수익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쿠폰은 금요일에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초가 공략주 전해드렸습니다.